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너무 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오전장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술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 초심의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오늘 휴장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. 특히나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 주체가 지금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 상승에 제한이 되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 IT 쪽의 외국인 수급의 부재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의 부재의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결국에 이제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엔터사들이 실적이라든지 수급, 최근의 주가의 흐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뭐 문제가 됐었던 하이브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터주들이 이제 강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율이 계속해서 1,300원 돌파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눈치 보기 장세가 정말 심하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역시나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한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좀 반등이 오랜만에 나오는 종목들을 볼 수 있을지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중후반부에 얼마만큼의 회복 속도 혹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지 여부에 이제 따라 달려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아마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는데 지수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? 그리고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? 이렇게 이제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기관만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두 기업의 매수세가 쏟아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는 지금 매수세가 거의 실종이 된 상황이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종가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그래야 이제 기관이 다른 종목, 다른 업종, 다른 섹터에 이제 이 매수세가 좀 분산이 되면서 아마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두 기업의 회복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주말, 토요일, 일요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무더위에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더위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쪽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. 특히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% 이상에 달성하는 수주 발주가 나오면서 장중에 거래 정지까지 될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지금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쪽을 저는 오후장에서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전통적으로 여름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신일전자 혹은 파세코 이렇게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가전을 또 판매하는 기업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즉 전체적인 시장 플로우보다는 독립적인 개별 테마주들을 좀 따라가는 트레이딩이 지금은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